네, 도청 신도시의 도청 청사와 천년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행자 우선도로 차량 통행이 다음 달인 4월 중순부터 가능해집니다. 차량 통행은 가능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의 기능에 맞도록 과속 방지턱을 겸한 횡단보도 5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시속 30km 속도를 넘지 못하게 설계했습니다. 이 보행자 우선도로는 그동안 차량 통행이 막혀 있어 통행 불편과 상권 하락 민원이 빗발쳤지만 2년이 지나서야 해결되게 됐습니다.